안녕하세요. 스케치 필름입니다. 오늘 알아볼 곳은 속초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 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먹은 요리는 생선찜인데요. 백종원 대표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던 맛집입니다. 이 집의 장점으로는 푸짐한 살과 양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맛집은 바로 황가네 집입니다. 황가네 집의 영업시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3시 30분부터 5시까지이고요. 황가네 집의 주차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부는 밤이라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설명으로 대체하자면 주차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큼 상당히 넓은 규모였습니다. 그럼 식당 안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가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방송에서는 좌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현재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네요. 바닥은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내에 수용될 수 인원은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 저녁이나 성수기 시즌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합니다. 백종원 3대 천왕이 나왔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선 모듬찜 대를 시켰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선 크기의 양에 따라 대, 중, 소가 바뀐다고 말씀하셨고요. 내부 곳곳에는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황가네찜 생선 모듬찜의 대짜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숙주와 버섯, 샐러드와 연두부, 그리고 김치와 나물이 되겠습니다. 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태입니다. 제일 먼저 손에 간 생선이었는데요. 제가 명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소스와는 잘 어울려서 잘 먹었습니다. 국물은 보기에는 매콤해 보이지만 꽤 달달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오셔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갈치입니다. 생선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양념이 배있지 않아 국물로 적당하게 뿌려가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오리는 뼈가 없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오리는 특히 밥 없이도 잘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가장 빨리 먹어야 하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자미가 얇은 집이 많아서 저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는 두툼해서 좋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신 분들은 강원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이 감자랑 이제 고랭지무가 있는데요. 살짝 감자에서 단맛이 있었는데 국물과 같이 먹으면 밥을 비우시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은 4명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고프시다면 3명이서도 대짜를 시켜서 먹어도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은 살짝 적은 듯 많은 듯한 아쉬운 느낌의 양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도루묵이 있었는데 현재는 생선 모듬에는 없었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황가네찜은 가족끼리 속초에 오셨다면 드시는 코스로는 정말 좋았던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경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